there is a marking shower room of a massage shop that you can't know if you are not explained. What is a male drain? It's just nothing but a scribble. Is this a mark that means a male restroom? It's not divided for male and female, so it wouldn't be drawn inside. Verify the answer at the end of the movie.주장이 좀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많이 따랐어요. 턱 끝 정도만 나와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네네네. 하시는 일은 네. 주로 서 있는다고 하셨는데 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요? 네. 그 칼퇴근은 하는 직업인가요? 네네, 칼퇴근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요? 네. 네. 현재 직장에는 좀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이직을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러고 계세요? 네. 그러면 8시간 근무 중에서 8시간 계속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진 않는데. 네네. 그래도 서 있는 시간이 좀 더 상대적으로 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앉아있기도 하고. 네.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네. 서 있는 직장도 가져보고 앉아 있는 직장도 다 가져보고 했는데 네. 계속 앉아 있는 직장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서 있는 게 낫지. 계속 앉아 있으면 엉덩이 베기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마사지는 한 달에 한 두어 번 받으신다고 하셨고요. 네. 네,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 요즘은 그냥 네. 좀 새로운 곳에서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받고 있긴 한데 네네. 그래서 좀 잘 맞는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뭐 사우나에서 네. 받으시기도 하고 그쵸. 세신 받을 때 뭐 네. 마사지 받기도 하고 하고 그거 외에도 또 받으러 다니시는 곳이 있으세요? 뭐 이 동네에 있는 네. 샵도 많이 가고요. 네네. 여성들이 하는데? 네, 그리고 뭐 남성 그 여성분들은 네. 좀 압이 뭔가 네. 네. 제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네. 게 아니어가지고 네. 아마 좀 남성분들한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취미생활 있으세요? 취미 요즘 네. 러닝하는 거 좋아하고요. 네, 네. 뛰는 거 네, 좋아하고 몸 관리를 좀 꾸준히 하시려고 해요? 요새 또 못해서 네. 또 이제 급하게 하고 네, 네. 그럼 러닝 네. 러닝은 사실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뭐 운동은 따로 러닝 말고 또 따로 하시는 건 없으세요? 아, 요즘 헬스도 하긴 하는데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운동 말고는 어떤 뭐 노래방 좋아하고 네. 음악 볼링 예. 네. 볼링. 네. 주로 스포츠 쪽으로 좀 좋아하시는 편이시구나. 네. 네. I had a lunch with a client. These chairs are saying the long history of this restaurant. Shall I also collect the bottle of coconut oil? It must be the amount of building your house.
came out on the road, heard that cars are blocked for Dongdaemun Festival. It's not opened yet. I can't wait. Even if the cars are blocked, how grandiose it might be. I'm already excited. I've seen a lot of road festivals in Chungju and Munggyeong, but in Seoul, there were only a few parades for a few hours. It must be easy to have a road festival in Seoul because of a lot of population and traffic. And now it's blocked even 2 days. Wow, this is new to me. It started since 2018, must be when I left Seoul. Because of blocking road, the next street that was like all the time is jammed now. Today is only for preparing, it must be starting tomorrow. It's bright now. Is it going on? It's not opened yet. Still empty. Thank you.
I must have lost something fun. This must come back again next year. Will it be okay if I rattle you? Yeah, 여기 이렇게 돌릴 때 느낌이 어떠세요? 조금 아파요. 조금 아프지? 네. 일부러 조금 세게 누르는 거 있는 건데. 네. 여기 눌렀을 때 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없으신데. 하여튼, 이쪽이 조금 많이 굳으신 편이세요. 이 오른쪽으로. 이쪽이 조금 더 굳으셨어요. 뼈가 여기 누르면 이게 단단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탄탄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뼈도 똑같은 뼈가 아니에요. 이게 단단해졌다, 물러졌다 이러거든요, 뼈가. 근데 이쪽이 많이 쓰다 보니까 뼈가 단단해진 거겠죠. 팔을 많이 쓰시는 편이지?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아프긴 하실 텐데, 네. 이게 좀 누르면 좀 풀리니까, 네. 네, 조금 아프시긴 하실 거예요.
마사지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압은 좀 맞으셨나요? 네, 좋았어요. 네. 다른 데서 받은 거하고 좀 차이점이랄까?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좀 안 좋은 곳을 잘 짚어서 해주시고. 네. 시간은 좀 짧게 느껴지긴 하시죠? 네, 근데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이런 게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쉬운 건 없었어요. 예. 좀 이따 손님이 오셔서. 네. 오실 건데, 예약 손님이 지금 겹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손님이, 항상 마사지 실습을 하고 가시는 분이세요. 만약 손님이 겹쳤을 때. 네. 하여튼 요청한 사람이 3만원만 지불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분이 항상 그 요청을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네. 만약 그분이 요청을 하시면 수락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0분 더 마사지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더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뭐 마사지 전문가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냥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잘하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네. 어쨌든 몇 번 해보셨으니까 아주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주의사항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받으실 때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네. 어디까지나 실습이니까, 뭐, 어디를, 뭐,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는 요청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 네. 그냥 무료로 받으시는 거니까, 해주는 대로만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아프시다, 좀 세가지고 아프다거나 이러면, 그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프다, 좀 살살 해달라, 이 정도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Can you guess the answer? Restroom is hard to close the door because of a washing machine. The mark of a man is a place you hide your body. You can open and close the door when you enter that space.